나오고 있는 것이 직전에 이 저학년 경기가 있었는데요. 저학년 대회에서 세종 SKKFC 15세 이하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서울 아현중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종록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하민 골키퍼, 김준석, 정보규, 김태윤, 오은수, 김단우, 구윤환, 이강민, 김태성, 홍윤기, 김찬 선수까지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 선두에 이끕니다. 이재석 골키퍼, 윤태준, 김태현, 이은환, 이정빈, 이준우, 김선동, 구본서, 최준상, 오민택, 윤성재 선수까지 11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왔고요. 네, 주심에이스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 팀이고요. 화면 왼쪽으로 하는 과정 빠른 아빠. 자, 선수 겹쳤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꼭 연결했습니다.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헤드로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헤드! 골! 서칠득점을 터트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스코어 1대0 오민택 선수의 득점입니다.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낸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입니다. 오민택 선수의 헤더 득점. 이렇게 전반 1분 만에 앞서 나가는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 빠르게 파고들면서 오민택 선수가 높은 타점을 한번 보여봤는데요. 네, 이정빈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오민택 선수의 마무리. 연결했습니다.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정빈 선수의 원맨쇼 이후에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깔끔한 마무리까지. 전반전 1분 만에 먼저 앞서 나가는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입니다.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스코어 1대0 오민택 선수의 득점입니다. 빠르게 득점을 높게 갑니다. 뒤쪽!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포스트 쪽에 오민택 선수를 택했던 이 구본서 선수인데요. 왼발 높게 선수 한 명 지나치고 오민택 선수 머리에 살짝 스치면서 벗어났습니다. 밀어주는 과정 최준상 한번 접었습니다. 최준상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구본섭입니다. 구본서 접어냈고요.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구본서 골대. 구본서 선수 양발 컨트롤 이후에 왼발 슈팅. 자, 그대로 골대 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측면 지켜냈었고 오른발 크로스 이후에 구본서 선수의 원맨쇼 오른발 컨트롤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지금은 골대가 아닌 이한빈 골키퍼의 선방 임동.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헤더 뒤쪽. 자, 구본서에게 연결. 구본서 오른발 각도입니다. 구본서! 다시 한번 이한빈의 선방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아직 소유권 있어요. 룩입니다. 자, 이번에도 구본서 선수인데요. 접어놓고 오른발 니어 포스트. 이번에도 이한빈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과정인데요. 측면에서의 전개. 구본서 드리블 돌파 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본서! 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윤성재! 아하! 윤성재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2대0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입니다. 지금 구본서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지켜냈었고 박스 안쪽으로 투입해서 들어갔던 윤성재 선수 각도가 없는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수비 상면 제쳐놓고 지금은 네 끝까지 걷어내보고자 했었던 구윤환 선수였는데요. 결국에는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 팀의 두 번째 득점. 이렇게 스코어 2대0 두 점 차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윤성재 선수의 득점과 함께 양팀 쿨링. 자, 이번에도 연결됐고요. 소유권 다툼. 김태윤 끊어냈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몸싸움 경합. 윤성재 뒤쪽으로 구본섭입니다. 구본섭 굴려놓고 일단 슈팅 타이밍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백힌 그리고 왼발 슈팅. 자, 이번에 김성동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구본서 선수가 자유로운 위치에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냈었고요. 자, 여기서 윤성재 선수의 압박 몸싸움 이겨내면서 구본서
백힐 패스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골문 살짝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의 찬스. 오른발 강하게 붙여봅니다. 반대편 온라인업. 다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해봤는데요. 오번서 선수 오른발 코너킥. 일단은 헤더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이 윤태준 선수인데 그대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전반전 2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경기 시간 약 10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 박스 근처. 오, 헤더!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헤더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구윤화 접어내는 과정입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밀어줍니다. 그대로 뒤쪽 왼발 각도 만들었습니다. 피해냈어요. 왼발! 강력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홍윤기 선수. 그리고 직전에 지금은 구윤환 선수가 이 한빈 선수에게 머리로 내준다는 것이 이 두 선수 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그대로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윤기 선수. 이 장면이죠.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구윤환 선수.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털고 이런 거로 길게 구본서입니다. 구본서 빠르게 안쪽까지. 구본서 오른발! 이현빈이 막아냅니다. 자, 계속해서 구본서 선수의 니어 슈팅을 막아내는 이현빈 골키퍼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발로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구본서 선수인데요. 각도 만든 이후에 오른발 슈팅. 이한빈 골키퍼가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여전히 아현중학교에게 있습니다. 강하게 붙여봅니다. 터치를 했어요. 골라인 나가기 전에 잡아냈습니다. 홍윤기 침착하게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뒤쪽으로 오릅니다. 다시 한번 내줬어요. 오른발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자, 세컨볼 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일단 아현중학교도 슈팅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홍윤기 왼발 프리킥 선방.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홍윤기 선수 상당히 예리하게 프리킥을 처리했었는데요. 골문 상단 어려운 위치. 이재서 선수가 김태성 선수의 왼발 코너킥입니다. 짧게 내줬습니다. 김준석. 그러나 이어받는 과정에서 주심에 휘슬이 울립니다. 2023 오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고학년 4강전 맞대결. 아현중학교 대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의 맞대결은 전반전 스코어 3대0.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이 그러나 본인들이 준비했던 전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후반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구본섭입니다. 오늘 김지웅과 많이 붙고 있는 구본서 선수 한 명씩 차례했습니다. 이강민까지 구본서 오른발 슈팅 골!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 네 번째 득점. 구본서 선수의 득점까지 스코어 4대0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니어포스트 중거리를 노렸던 구본서 선수인데요. 결국에는 이한빈 선수를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지훈 제쳐놓고 이강민까지.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강력하게 상단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한빈 선수가 이 구본서 선수의 니어포스트 슈팅 여러 차례 막아내는 듯 장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구본서 선수의 슈팅이 예리하게 갔고요. 결국에는 스코어 4대0.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입니다. 뒤쪽으로 연결됐고요. 김태훈이 안쪽까지. 그러나 다시 한번 걷어내는 염기훈 주니어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역습 찬스입니다. 왼쪽 최준상입니다. 반대쪽에 오민택이 있는데요. 최준상 안쪽까지 오른발 이한빈의 선방. 자, 반대쪽에 이 오민택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접 마무리했던 최준상 선수입니다. 여기서 끊어내고 오히려 역습 찬스를 가져갔던 염기훈 주니어. 최준상 선수 정복규 선수 제쳐놓고 오른발 슈팅 리어포스트였지만
이한빈 선수가 막아냈고요. 그대로 높게 벗어났습니다. 자, 김성도 안쪽으로 밀어줬어요.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오른백 골! 다섯 번째 득점 최준상! 스코어 5대0을 만드는 염기훈 주니어입니다. 자, 이렇게 최준상 선수의 득점까지 터졌고요. 박스 안쪽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이한빈 골키퍼를 뚫어낸 최준상 선수입니다. 김성동 밀어줬고 등지면서 돌아서는 과정.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마무리까지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낸 염기훈 주니어 최준상 선수입니다. 김선동과 최준상의 이 호흡. 이렇게 4강전에 5대0을 만들어낸 염기훈 주니어입니다. 살려줍니다. 소유권 가져오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윤성재입니다. 윤성재 오른발 슈팅! 자, 세컨볼! 수비수가 등지면서 끊어냅니다. 김준석 선수의 수비. 자, 아직 뒤쪽에서 끊어냈어요. 이정빈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오른발 크로스 헤더! 높게 뜹니다. 아, 지금 이번에도 이정빈 선수와 그리고 오미택 선수 간의 호흡이었는데요. 자, 그 이전에 윤성재 선수의 슈팅 1차적으로 막아낸 이한빈 선수였고,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이 이정빈 선수의 드리블 돌파 능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이후에 오미택 선수의 헤더. 염기훈 주니어, 윤민재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요. 스로인 아현중학교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더 들어갔습니다. 말의 득점을 터뜨린 아현중학교. 스코어 5대1 홍윤기 선수의 득점입니다. 아, 결국에는 만의 득점을 만들어낸 아현중학교고요. 네, 홍윤기 선수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헤더 슈팅. 이재석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지난 8강전에 이어서 오늘 4강전에도 득점을 터뜨린 아현중학교. 이제 넉점 차로 좁혀 이번에 아현중학교 이 홍윤기 선수의 득점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헤더 프리킥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높게 벗어납니다. 이정빈 선수의 크로스. 아, 그리고 지금은 한번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대로 슈팅 찼습니다. 약간 겹쳤는데요. 왼발 선방! 이재서의 선방입니다. 아, 뒤쪽에서 김태성 선수 약간 동료와 겹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왼발 각도 만들어놓고 슈팅 강력하게 때려봤는데요. 이재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앞쪽으로 보내봅니다. 자, 돌아섰는데요. 홍윤기입니다. 홍윤기의 오른발 슈팅! 자, 터치 살짝 길었습니다. 태클 지켜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과정도 제쳐내면서 소유권 가져오고 있는데요. 결국 끊어냈습니다. 윤민재 안쪽으로 투입. 자, 드리블 돌파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윤성재! 윤성재의 오른발 슈팅!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좁은 공간이었는데 빠르게 압박을 통해서 윤민재 선수가 끊어냈고 윤성재 선수, 네, 구현한 선수 이겨내고 각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슈팅 찬스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호재 오른발로 뛰어졌어요. 헤더! 세컨볼 있습니다. 세컨볼 건너냅니다. 아, 이한빈의 선방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번에는 장현서 선수의 헤더 슈팅. 이호재의 오른발 크로스. 네, 그리고 장현서 선수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가 현 상황에서 박스 안쪽, 이번에도 오미택 선수였는데, 자, 반대쪽 파포스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어지는 몸싸움 경합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다시 한번 염기훈 주니어의 공격 접어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골등!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여섯 번째 득점을 터뜨리는 염기훈 주니어. 스코어 6대1. 다시 한번 다섯 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윤성재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성재 선수가
좁은 공간 빠르게 파고 들면서 슈팅 골대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선수 한 명 제쳐놓고 자 카메라까지 속여내는 움직임. 그리고 아웃프론트로 처리하면서 이제 스코어 6대1이 됐습니다. 자 보통 이 카메라까지 속여내는 움직임은 쉽지가 않은데 아 윤성재 선수의 움직임 아 그리고 환호하고 있는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팬분들입니다. 자 저학년 대회에서도 이 자 근처에서 파고듭니다. 자, 몸싸움 경합 이겨냈어요. 박스 안쪽! 자 살짝 벗어납니다. 홍윤기 선수 자 이번에도 홍윤기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사이 공간 파고들고 네 이 경합 이겨낸 후에 오른발 슈팅 측면 한번 접어냈고요.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그대로 올랐습니다. 자 아직 라인 나가지 않았어요. 측면에서 공 살려냈습니다. 살짝 뛰어줍니다. 그대로 슈팅 자 세컨볼 찬스 일단 다시 한번 끌어내는 이 선수 제쳐냈어요. 김태성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재성의 선방! 그리고 끊어냅니다. 패스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드립의 돌파 시도 홍윤기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들어갔습니다! 아 현중학교의 추가 득점! 스코어 6대2 김태성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했던 아현중학교의 공격 반대쪽에 등번호 14번 김태성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아 이재석 골키퍼를 뚫어냈고요. 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낸 아현중학교입니다. 이번에도 홍윤기 선수 크로스를 여러 차례 올렸었는데 그대로 김태성 선수의 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6대2 넉점차 그리고 이 김태성 선수의 득점과 함께 양팀의 4강전 끝났습니다. 2023 오륜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5학년 서울 아형중학교 대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의 맞대결 이 4강전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스코어 6대2 경기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 15세 이하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